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그스태시로 엘라스틱서치의 CSV 데이터 넣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려면 일단 엘라스틱서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바나하고 로그스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버전은 7.32 버전으로 했습니다. 현재 최신이 7.3이라서 7.32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캐글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캐글은 그냥 구글에 캐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캐글 KAGGLE 캐글에서 여기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올리고 뭐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로그스태시 컨피그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읽어와서 뭐 어디로 보낼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넣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거기 엘라스틱서치랑 키바나 띄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 5601번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키바나가 깔려 있죠.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캐글에 들어가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KAGGLE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데이터를 다운 받을 건데요. car as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classified as for cars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누르면 400메가라고 나오죠.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렇게 뭐 오래는 안 걸리네요. Personal cars 뭐 머시기 집인데요. 자, 요거 열어 가지고 Personal cars 자, 앞쪽 풀면은 이렇게 all 뭐 anonymized 뭐 모식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앞쪽 풀면은 419.5메가네요. 그래서 얘를 엑셀로 열면은 이게 로우가 엄청 많아요. 300만 개인가? 뭐 엄청 많아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카피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글자를 좀 키워야겠군요. profiles text clear라는 디렉토리 생겼네요. rm-r clear. 자,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뭐 car 데이터 mkdir car 데이터. 자, 그러면 car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cd 띄고 car 데이터. 그럼 여기에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아까 다운받은 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mv 슬러시 다운로드에 all anonymized 이거 CSV였죠? 점 슬러시로 카피를 할 겁니다. 아, 이 무브 이동. 자, 엑셀 이제 열렸네요. 아, 완전하게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로드가 좀 안 돼요. 엄청 큽니다, 이거. 자, 엑셀이 100만 개까지, 그러니까 로우가 100만 로우까지 밖에 안,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빔으로 열어보면은 그래도 금방 안 열리죠. 그 맨 밑에 가보면 355만 2913 라인이에요. 되게 길죠. 자, 요 파일 이름을 좀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v all
아, 네, CSV를 뭐 car 데이터 점 슬러시 자 그러면 car 데이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요 데이터를 Elasticsearch로 읽어올 건데요. 이거를 읽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제그 맥북 사양으로는 이게 떨어지는 사양이 아닌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걸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vim 300 지금 300만 개거든요. 그래서 만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만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만 개만 남기고, 만 개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아까 400메가였는데 1.1메가로 줄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아마 이제 400분의 1로 빠르겠죠. 이거 집어넣으면요. 자, 이렇게 요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제는 저걸 만들어야 됩니다. 컨피그 파일, 로그스테시 컨피그 파일 만들어야 되는데요. 로그스테시는 여러분들이 뭐 까셨을 수도 있고요. 까셨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못 까셨으면은 이게 맥 그래서 설치하려면 자바 8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가지고 맥에 자바 8, JDK 8 설치할 수 있고요. 네, 불은 인스톨 로그스테시 하면은 로그스테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스테시 자 logstash 이렇게 하면 로그스테시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 바로 뜨진 않고요. VM이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지 막 바로 실행은 안 되는데 어쨌든 요 명령어를 쳤을 때 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뭐 스레드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그스테시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두 가지 명령어 쓰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스테시를 이용해서 그 엘라스틱서치에다가 데이터를 요일만 개, 만 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요거 넣으려면은 config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vim log stash stash car data 점 c 아 conf 뭐 conf 그냥 확장자는 아무거나 뭐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거기 내용 같은 경우는 로그스테시 컨피그 이거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요거를 참조를 해서 쓸 거예요. 요거 카피해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쓸 건데요. 인풋은 뭐 패스해서 받아야 되고요. 아웃풋은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넣으면 되고 스탠다드 아웃은 이런 거뭐 굳이 안 넣어도 데이터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해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300만 건을 넣었을 때 나오던 겁니다. 저도 뭐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참조해가지고 파일에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인풋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다시 그쪽으로 가서요. car data vim car data
로그스테시 시원의 파시 컨피그. 다음에 아이고 요걸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파일 패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던 것들 여기 인풋에다가 이렇게 넣고 스탠다드 ln 대신에 이 파일을 집어넣겠습니다. 헛 이럴 수가. 네. 인덴테이션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 패스가 지금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이 패스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pwd 명령으로 입력하면은 지금 패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패스가 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일명은 아까 car underbar csv로 했잖아요. 요걸 카피한 다음에 car data.csv vim car data. vim car data logstash 요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car data.csv 그 다음에 start position은 beginning, 그 다음에 since db pass는 이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filter가 있네요. 아, filter. filter도 좀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 input 다음에 filter. 그 다음에 csv는 CSV 맞죠? CSV 세퍼레이터. CSV 파일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세퍼레이터는 콤마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컬럼스, 여기 컬럼스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컬럼스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컬럼이 들어갈지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vim car data.csv.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이 그 컬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붙여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따옴표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지 마시고 얘를 카피해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럼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15분이 넘었군요. 좀만 더 하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